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이용하의 뉴스 코멘터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유정희 의원 저희들이 전화 연결해서요. 어제 TBS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TBS 고사작전이 확실하게 시작된 것 같은데요. 완전 배제작전이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통과됐고 그리고 향후에 TBS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형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를 우리 서울시 유정희 의원 통해 갖고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상민 뉴스클래스에서 한중정상회담 어제 평가가 국내 언론과 외국에서 보는 눈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 문제를 우리 박상명 박사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중정상회담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잘했다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잘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했는지 국가 정상 간의 문제니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가 대기하고 계십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지금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갖고서 상당히 논란이 많죠. 애초에 그것을 공개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요. 공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왜 공개했냐 이 문제를 갖고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겠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김건희 여사님이나 좀 법적으로 좀 잘 따지시죠. 한동훈 장관님. 하여튼 이 문제를 갖고서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 명단 문제와 또 영정 위패 이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술 심리학자죠. 한성대학의 지상현 교수 연결해서 영정과 위패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전통 문화에 있어서 문명적 접근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지상현 교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희 의원 연결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60만 언론인 단체인 국제기자연맹에서 MBC 전용기 배제는 윤석열 정부가 겁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제기자연맹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40개국, 180여 개 매체 소속의 60만 언론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언론인 단체입니다. 예, 국제기자연맹에서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뭐 대부분 이런 경우는 한국에다가 이렇게 항의 사안 정도만 전달하는데 우선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근거한 언론 배제를 규탄한다. MBC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공세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에서 CBS 채널의 이 두 기자 평소에 아주 신분이 돈독했다 그럽니다. 불러서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는데요. 기자하고 대화 나눕니까? 예? 다 취재에 응해주는 거고 정보 주는 거죠. 자기한테 잘 안 보이는 언론사 기자들은 정보 안 주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통제의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TBS 지금 조례안이 폐지돼서요. 이제 TBS가 사실상 이 70% 예산의 7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2024년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